11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받아주는 문화, 딸간지 부모들의 가정교육 결핍이 작금의 문제를 만들었죠. 라는 영상이 달린 댓글입니다. 뭐, 가정교육을 안 하지 않았을 겁니다. 딸간지 부모님들이. 근데, 가정교육을 안 했다기보다는 가정교육을 잘못 시킨 거죠. 하긴 했을 겁니다. 근데 잘못했어요. 보통 남자는 강해져야 되고,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되고, 그리고 사람한테 민폐 행동 끼치면 안 되고, 실수하면 안 되고, 어떻게든 열심히 살아야 되고, 뭔가 좀 나약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교육시켰는데, 반면에 딸 키운 부모님들은 이제 자신의 딸을 어떻게 교육시켰냐 하면, 여자야 못할 수 있지 뭐, 괜찮아, 괜찮아, 너 여자기 때문에 그 정도 쪼는 괜찮아, 어차피 좋은 남자 만나서 시집가면 돼, 못해도 괜찮아, 우리 딸이 이쁘다, 이런 식으로 좀 관대하게 교육시켰어요. 관대하게 그렇게 교육시키니까 문제가 뭐냐 하면,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어요. 세상을 너무 관대하게 봐. 세상은 냉정한 곳인데 자꾸 그렇게 관대하게 보다 보니까, 특별한 대우를 해주다 보니까 사회에 나와서도 특별한 대우를 다릅니다. 근데 사회에서는 특별한 대우를 받는 사람들은 높은 위치에 있거나 뭔가 특별한 재주를 가진 사람이에요. 사회라는 곳은 아무한테나 특별한 대우를 해주지 않습니다. 정말 특별한 사람한테만 특별한 대우를 해줘요. 근데 특별할 거 없는 보통의 외모와 능력을 가진 다수의 여자분들이 특별한 대우를 바랍니다. 그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사회에서도 뭔가 특별한 대우를 받으려고 하고, 연애에서도 뭔가 특별한 대우를 받으려고 하고, 심지어 결혼해서도 남자한테 자신을 특별하게 봐달라고 요구합니다. 결혼하고 나서도 뭔가 특별한 대우를 받으려고 한다거나. 그래서 그걸 받아주는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요. 일종의 이게 거대한 정신병이 돼버렸어. 그런 관대한 교육이. 딸을 너무 좀 이제 세상이라는 것을 안 알려주고 너무 좋게만 생각하게 만들어놓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 하면, 뭐 힘든 게 있어도 극복을 못해요. 책임감이 여자들도 있겠지만 상당수 여자분들은 책임감이 별로 없어. 그러다 보니까 일을 뭔가 맡아서 제대로 하는 분들도 그렇게 많지가 않고, 거기다가 뭔가 문제가 생겨도 해결하지 않아요. 자기가 문제를 만든 건데, 문제를 만들었으면 어떻게 책임지고 수습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가만히 두고 있어요. 남자 직원들 해주기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가 다 받아주기 원해요. 연애 문화에서 남자 받아주기 힘들거든요. 남자도 사람이란 말이에요. 인내심이라는 게 무한하지 않아요. 근데 여자가 그걸 다 받아주기 원해요. 여자들이 굉장히 뭐 감정적으로 상대방을 정말 괴롭히고 힘들게 만들어도 여자는 그래도 돼. 남자 그걸 받아줘야 돼. 이런 식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뭔가 굉장히 뭔가 감정 통제를 못하는, 그리고 뭔가 확실하게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뭔가 힘들게 만드는 그런 존재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남자들이 점점 기피하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딸같이 부모들이 자기 딸을 만약에 시집 보내지 못한다면, 만약에 자기 딸이 나이 먹어서 제대로 사회생활 못한다면 그때 가서는 어떡하실 거예요? 그때 가서도 딸이니까 괜찮아, 우리 딸이니까 괜찮아, 아빠가 책임질게, 넌 못해도 돼, 그렇게 이야기하고 마실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앞으로 미혼 남녀 많아져요. 결혼 못한 사람 많아집니다. 근데 결혼 못한 사람들 중에 뭐 남자도 그렇지만 여자분들이 1인 가구로 살아가는 게 힘들어요. 그럼 부모한테 갈 거 아니에요. 감당할 자신 있으세요? 앞으로 이제 지금 딸 키우는 분들, 지금 어린 딸을 키우는 분들은 좀 마인드가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여자라서 괜찮아, 여자기 때문에 존중받아야 돼, 배려받아야 돼, 이런 것보다는 여자라고 봐주는 거 없다.
앞으로 여자가 강하지 않으면, 멘탈적으로 정말 좀 세지 않으면, 성장하지 못한다. 네가 강한 여자다. 일 잘하는 여자라는 것을 자꾸 사회에 각인시키고, 높은 사람들한테 인정받아야, 네가 앞으로 직장생활 할수 있고, 열심히 살아나갈 수 있다. 네가 그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사회에서 여자라고 봐주는 건 없을 것이다. 그리고 너도 결혼하고 싶으면 너도 그 역할을 해야 된다. 무조건 해주는 것도 없는데 받으려고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좀 교육을 시켜주길 바라겠습니다.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는 서른 전까지는 배려 많이 받아요. 하지만 서른 이후부터는 인생 실전이란 걸 알게 됩니다. 사회에서는 안 봐주고, 결혼 시장에서는 의리되고, 변화에 순응 못하고, 20대 때 마인드로 산다면 여자 거지 테크 타요. 여자 상위 1% 빼고는 남자들과 경쟁해서 밀려요. 인간 대 인간으로 여자가 경쟁 찬다면 솔직히 하나 밟고 간다 생각합니다. 또한 밑에 여자 후임 붙인다면 반드시 걸어야죠. 일 시킬 때 감정 노동까지 하니까요. 여자는 40대에 죄다 명퇴 날라가는 이유가 있다는 거. 앞으로 사회가 점점 냉정해질 거예요. 냉정해진다는 건 여자보다 좋은 게 아닙니다. 사회가 냉정해진다는 거는 오로지 성과, 실력, 노력과 근성으로 각자 살아남아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근데 여자분들은 그동안 사회에서 뭔가 성과와 실력으로 증명을 보인 사례가 많지 않습니다. 보통 사회에서 여자분들은 대체로 1인분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1인분이 아니라 0.5인분도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앞으로 그렇게 회사 생활 해버리면 받아주기 힘들 겁니다. 지금 회사 생활 하는 분들 잘 들으세요. 앞으로 여자분들 또 멀티 능력을 많이 요구할 거야. 아니면 한 가지를 정말 잘한다거나. 그동안 여자기 때문에 봐주고, 못해도, 실수해도 그냥 넘어가고, 다른 사람이 책임지고, 남자가 좀 도와주고, 그런 것들이 많았는데, 앞으로는 봐주는 거 없을 겁니다. 그래서 난 걱정돼요, 여자분들이. 지금 여자분들은 굉장히 약하고, 뭔가 남자들한테 뭔가 배려받고, 좀 실수해도 이해받는 것들이 굉장히 당연하단 말이에요. 근데 앞으로 사회는 그런 행동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앞으로 이제 일자리 같은 것도 많이 줄 테고, 여자분들이 앞으로 생계 능력이 정말 중요해질 겁니다. 단순 일자리는 감소하고, 이제 사무직 같은 경우에도 실력과 성과로 이제 자꾸 증명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런 거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못 살아남아요. 여자분들 그 생각을 해야 돼. 내가 지금 일하는 직장에서 만약 그만두면 난 뭐하고 살 것인가? 내가 만약 결혼 안 하고 혼자 산다고 치면 나는 어떤 일할 것인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자분들한테 감히 말씀드리자면 사무직과 서비스만 가지고 먹고 살수 있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젊을 때나 하는 거지. 나이 먹어서 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자분들도 있잖아요. 이제 혼자 사실 분들 많잖아요. 그럼 평생 직업에 대해 생각해야 돼요. 평생 직업에 대해서. 나이가 먹어도 일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사회는 좀 냉정해질 겁니다. 여자라서 뭔가 편한 데 보내고, 쉬운 거 보내고, 그런 것도 많이 없어져요. 왜냐, 그렇게 뭐, 보내줘봤자, 회사 입장에서 남는 게 없거든요. 그리고 결혼 시장에서도,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 해놓은 게 없는 사람은 결혼 못 해요. 이걸 가지고 뭐 남자 탓하지 마십시오. 본인들이 그렇게 만든 겁니다, 본인들이. 본인들이 일을 잘했어 봐요. 자기 역할 잘했으면 여직원 계속 썼겠죠. 근데 그런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으니까. 결혼 시장에서도 본인들이 좋은 여자인 것을 어필하고, 뭔가 남자를 힘들게 하지 않았으면 왜 지금 출산율과 혼인율이
떡락을 했을까요? 그리고 앞으로도 출산율과 혼인율은 내려갈 겁니다. 참 안타까운 게 그런 거예요. 여자분들 중에 능력 좋은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일 잘하고 능력 좋은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게 얼마나 본인들한테 악수가 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라는 게 능력 없고 뭔가 일을 못하면 못 살아남아요. 쓰면 안 됩니다. 근데 여자기 때문에 써준 거야. 남자가 그렇게 했으면 진작에 잘렸습니다. 진작에 나가라고 했는데 여자기 때문에. 보통 회사라는 조직은 여직원에 대한 기대치가 없어요. 여자가 얼마나 하겠어. 여자가 해봤자 뭐 할 줄 아는 게 얼마나 되겠어. 그냥 뭐 나라에서 뽑으라고 하니까 뽑는 거지. 약간 이런 식입니다. 본인도 일하다 실수하는 거 만약에 남자였으면 진작에 나갔어야 됩니다. 근데 알아야 될 게 그런 거예요. 앞으로 여자기 때문에 이해해주고 봐주는 문화는 점점 없어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했던 대로 똑같이 회사 생활하시면 못 버틸 거예요, 이거. 앞으로 이렇게 생각해야 돼. 내가 여자이기 때문에 뭐 이해해주겠지? 그동안 받아줬기 때문에 잘 이해해주겠지?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내가 남자 직원을 똑같이 해야겠구나, 살아남으려면.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과를 보일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조직의 민폐 짓을 안 할 것인가? 그런 것을 어필해야 돼. 근데 그런 것을 어필하는 직원들은 많지 않아요. 아직도 여자분들은 조직사회 내에서 해주는 것도 없으면서 해달라고 합니다. 자기들이 뭔가 성과를 보인 적도 없고 결과를 보인 적도 없어. 근데 자꾸 뭐 자리 만들어 달라, 보너스 달라, 복지 만들어 달라 자꾸 요구합니다. 정말 눈치가 없어요. 자기가 하는 게 없으면 바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맞죠? 자기가 조직에서 뭔가 결과를 뭔가 증명한 게 없으면 아무것도 요구하면 안 돼. 근데 해주는 건 없는데, 마이너스인데 더 많은 걸 바래요. 그런 마인드로는 못 살아남습니다. 지금 당장은 모르겠지만. 그래서 앞으로 여자분들 마음을 달리 먹으셔야 돼요. 이제 약해 빠져가지고는 안 받아줍니다. 어떻게든 실력으로 증명을 해야 돼요. 이거 가지고 뭐 남녀차별이네, 아니면 뭐 부조리가 심하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오히려 차별은 본인들이 먼저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11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